저희가 여행을 떠나요. 그럼 그곳이 만약에 정말 괜찮아요. 여러분들도 엄청 싼 가격으로 그곳을 똑같이 즐기면 좋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그 뒷단에서 코스를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. 자, 오늘은 저희가 여기가 어디냐? 우리 기동 CEO가 네. 운영하는 술술이라는 개씹 창렬 술집 앞입니다. 네. 오늘 여기를 왜 왔냐? 아니 이번에 할인 행사를 한대. 내가 얼핏 회의실에서 회의하는 걸 들었는데 15%. 근데 너무 짜다. 저 새끼가 존나 괘씸한 게 자기는 뭐 국밥업소, 호텔, 캠핑장 대표들 빙을 존나 뜯었잖아. 자쿠지 할인. 50% 할인. 자쿠지가 저 인기가 많긴 한데 50%요? 다 줬어. 내가 난 사실 기동이한테 입대기보다 CEO들 마음 너무 입대는 거야. 진짜 표정이 다 울려 그러는 거야. 아직 지금 출근을 안 했는데 가가지고 손님들한테 조사를 가격이 어떤가? 맛이 어떠냐? 얼마까지 깎으면 우리가 순수 가서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. 그치, 그치. 이거 보는 시청자들이 좀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. 좋은데? 그래가지고 진짜 존나 한번 깎아보자. 좋아, 좋아. 보자. 저기 다 물어볼게. 다 물어보자 그냥. 메뉴판 아까 봤잖아요. 가격은 어때? 아, 진짜 솔직하게. 진짜 다시 솔직하게. 근데 저, 이게 조금 뭔가 살짝 라이트해 보이는데 살짝 비싸다? 비싸다. 표현력이 좋은데? 더 먹을래요? 그러니까. 먹고 싶은 거 있어? 진짜요? 하고 가나? 결제는 하고. 자, 저희 다음 볼게요. 남자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, 그러니까. 우리를. 이동재 아니야? 지금 뭐 드신 거예요? 감자랑 얘는 그 마라랑이랑 감튀랑 감튀랑 야, 이런 손님을 대우해줘야 돼. 맛이 어땠어요, 안주들이? 맛있었어요. 맛있었어요? 그럼 가격은 어땠어요? 솔직하게. 이런 맛있는 게 가격 맛있는데 생각보다 조금 비싼 거 같아요. 얼마나 먹을 것 같아요? 16,000원? 16,000원? 18,000원? 18,000원? 아, 그 정도 선이면 우리한테 말하고. 아, 진짜? 제가 드셨어요, 안주. 크림치즈 새우간장. 크림치즈 새우간장? 가격이 어떤 것 같아요? 조금 비싸요. 같은 마음이야. 얼마 정도면 좀 부담 없을 것 같아요? 얼마 정도면? 12,000원? 12,000원? 아니, 12,000원. 내가 아무리 12,000원. 몇 살이에요? 20살. 진짜 초반에 용돈 받고 받았는데 저 돈이면 비싸긴 하지 사실. 엄청 비싼 건 아닌데 살짝 가격이 있다. 맞아, 맞아. 물론 근데 그만큼 퀄리티가 좀 있긴 해. 맛있네. 맞아, 맞아. 근데 이거 이대로 한번 드셔보자. 네. 계속 카메라에 들고 있네. 메뉴판을 말 안 좋아, 비싸다. 아니, 오늘 아침 회의 때 술술 할인 행사를 한다며
때 뭐 15% 20% 이렇게 해서 할인한다며. 야, 듣고 진짜 기가 차가지고. 너는 딸은 호텔 가가지고 막 50% 20%씩 할인해오면서 니는 15% 20% 할인하는 거 가지고 너 너무 짱구야. 대머리네 이러다가. 이미 대머리고. 그래서 손님들이 평균적으로 가격을 얼마나 얼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는지 알아? 응. 나 말해줄게. 아니 제가 놀라면 말해줄게. 거기 있는 예쁜 손님 있어. 호텔 같은 분 있거든? 봐봐. 예뻐 안 예뻐? 예쁘지? 저도 써줄까요? 얘한테 돌렸고 다 내가 물돌렴 친호아 웃음이 뭐라 했냐면 지금 24,900원이잖아 12,000원 해달래. 그냥 말하는 거 생맥주 한 번에 이거 내가 해명을 할 때 하도 청렬거렸거든. 그리고 원가가 얼마인지는 알아? 감바스는 우린 모르지 그런 거. 감바스는 지금 24,000원이잖아 여기 호텔 경영학 다니는 친구가 16,000원이면 적당하다. 내가 이 브랜드 언급할 것이 아니라 3차 가면 새우만 나오고 그 가격이야. 그러니까 보드레물랑 죄다 들어가. 아니 그거랑 우리가 알바냐고. 우리 그냥 와서 아니 우리가 알바 나잖아. 그러니까 나도 그래서 궁금한데 오지 마. 아니 나 오지 진짜 잘 돼. 야 오늘 싸우지 않아. 그러니까 니네도 오지 마. 그래서 그럼 왜 왔냐 결론은 술술에서 제일 잘 나간 상품들 있지. 확실하게 할인해서 때려주는 거. 그러니까 괜찮고 안 할 거고 가. 야 그냥 우리 인스타 켜. 아 야 여기 남아있게요. 저기 창렬 하, 네이버 리뷰 달아? 아, 탑 리뷰 그냥 내 적용해서 올릴게. 아니 메인 메뉴는 이거 중에 원가가 제일 높아 여기서. 아니 그러니까 원가 알바는 했잖아 우리가 맨날 씹어서 원가 원가가 존나 비싸다고. 아니 나 똑같아요. 원가를 뭐해. 봐봐. 아니 근데 솔직히 정렬은 아니야. 야, 아니 근데 봐라. 우리가 이걸 들어줘야 돼? 가격 봐라. 존나 싸워.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비싸잖아. 아니 너가 누구나 오고 싶은 술집을 만들고 싶다. 메인 메뉴는 오고 싶은 건 모든 마인가? 그래서 메뉴 1부터 10까지 다 요리를 해. 그건 당연한 거. 그건 당연한 거죠. 딴 데는 밀크 다 쓰고. 아니 전자레인지 돌려서 나오지 않잖아. 딴 데는 전자레인지 돌린 데 많고. 미안한데 할인 할 메뉴 이미 시켰고 여기 나올 거야. 피고인들 앉혀놓고 얘기해주마. 계란 3개 들어가고 라면 2개 들어가는데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 5,900원이면 사람 진짜 많이 먹어. 미친년. 아니 진짜 미친년. 아니 진짜로 5,900원 확. 자 그리고 이거는 여기 술술 메뉴 탑 1 제일 높은 메뉴. 근데 이거 진짜 맛있긴 해. 근데 여자들 겁나 좋아해. 크림치즈. 아니 이거 요리하는 거 힘들어 아닌 거야? 새우 관자. 이거 누가 레시피 알려달라고 해도 못 알려줘. 어려워서 못 배워 이거는. 아니 그거를 우리가 알바냐고. 뭐야? 야, 근데 맛있긴 하네. 근데 맛은 사실 못 잡겠어. 야 진짜 존나 맛있지 않냐? 그러면 이렇게 하자. 맛있긴 존나게 맛있네. 너도 그냥 흔들어 받고 그냥 줄 순 없잖아. 내기를 해서 우리가 이기면 우리가 원하는 것 같고 너가 이기면 너가 허락하는 정도까지만 깎을게. 어때? 콜? 유정성 콜? 자 첫 번째 메뉴 제시할게요. 네. 지금 24,900원이죠? 네. 진짜 이걸로 인건비는 손해본 다 쳐. 그냥 월급 손해본 다 쳐도 최대 할 수 있는 게 2만원이야. 최대. 아 그러면 이렇게 2만원을 하는데 무조건 면추가. 아이 꺼져 이씨. 면추가. 아 왜? 집에서 가까워 먹을래? 아니 여기서 먹을래. 공연. 공연. 이거를 2만원에 팔지. 아니 16,900원. 16,900원. 16,900원.
야야야 아니야 아니 너무 11,900원일 거야. 내기 이겨 아니야. 아니 안에서 죽어. 네. 아니 좀 잠깐 죽어 있다 할게. 이게 요리야. 이게 제일 어렵지. 이게 제일 오래 걸리고. 맞아 이게 제일 어려워. 아 이거 끝내면 죽어. 아니, 근데... 이거 할 수가 없어. 아니 이거 팔 때마다 1,000원씩 손에 손에 누가 돌려 줘. 없어 이거 날이. 아예. 아니 이겨도 손해고 저도 손해잖아. 맥주 빨리 먹기야. 안 해. 아, 왜? 자, 맥주 빨리, 빨리 먹기. 와, 너 이거 잘하잖아. 나도 못해. 갔다 갔다. 과연 누가야 건데? 집어시킬 거야? 어, 송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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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주 못 마셔요. 아, 해, 송환이 나 몰라. 나 못해. 종현이. 종현이 해, 그래, 종현이. 자신 있어요? 아니, 왜냐면 이걸 팔면 직접적으로 피해볼 사람은 저 사람이야. 그리고 나서 불 앞에서 시키면 시발거리는데 우리 치면 11,500원에 팔아야 돼. 내가 이기면 1파로. 자, 먼저 먹기. 오케이. 자, 준비. 잠깐만, 잠깐만. 아, 나 좀 파이팅 좀 레알. 파이팅 좀 레알. 파이팅 좀 레알. 자, 준비. 열시. 짝. 왜? 그러면 이제 이거는 기간 짧게 해야 돼. 아, 아니면 짧게 1990면 우리 원가보다 비싼 거 아니야? 아, 싼 거 아니야? 1990에 원가가 존나 비싸다니까? 아니 1990 내가 자꾸 하면서 헌성의 얼굴이 떠올라가지고. 자, 다음 딜 갈게요. 박박스? 자, 현재 가격이 24,000원이야. 진짜 싸게 파는 거야. 최대로 싸게 파는 거야. 그럼 빵을 10개? 미안한데 아까 그 호텔 경영학과 친구가 16,000원이 적당하다고. 이거에 6,000원을 빼라고. 6,000원? 안 된다. 189. 189. 189. 18,000원 누가? 2만원. 에이. 우리 호구가 하나 19. 진짜 맥스. 우리가 이기면 189. 에, 빵 추가. 공연. 빵 추가하는 거 3,000원이지. 안 돼, 안 돼. 3,000원을 또 올리면 좀 안 주는 거야. 그러면, 9,000원은 안전에 9,000원을 올리면 가격을 19로 고정해. 우리가 이기면 빵 추가 1회 무료. 너네가 이기면 빵 추가 없이. 근데 19. 자, 단판이야. 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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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잘 피가 끝나. 갈게. 갑니다. 빠에, 빠에, 찌. 안 돼, 이건 진짜 안 돼. 12,000원인데 오케이. 이건 못 줄여. 오케이. 와, 이건 못 줄여. 와.
안 돼. 아니야, 진짜 이건 안 돼. 이건 안 돼, 그지? 아니, 이거는 또 튀기기 마무리랑 튀기기 마무리. 아니야, 원카페 없어? 야, 그냥 이거 신문한테 받은 사람, 야, 노린다고 해서 원카페 드림이면 씨발, 뭐 장사로 하냐? 아니. 마음으로 해, 마음으로. 촬영을 마음으로 하라고. 7,000원 너무하네. 야, 반값을 파야. 반값 파는 게 어딨어. 50% 할인. 아, 8,000원. 어? 난 진짜 안 웃어. 나 웃음 없어 원래. 뭐 할래? 아니 나 다시 있을 거야. 야 해볼까? 아 잠깐만. 야 잠깐만. 아니요. 왜? 벌써 빵 터졌어. 해볼게. 야 군장하자 군장. 오케이. 화장품 좀 꺼내봐. 근데 이게 너네가 왜 불리한 싸움을 해? 파인애플 샵에 다 주면 안 돼. 파인애플은 왜요? 파인애플은 왜요?
샤베트. 어? 요거트 샤베트. 요거트 샤베트 나왔대. 샤베트 말고 요거 요거 줄게 요거. 쫀득이 라면 스프. 아. 이거 존나 맛있어. 뻥스크림 줄게. 아이스크림 줄게. 아이스크림. 뻥스크림. 아 그 대신 이거 먹으려면 진짜 술술 인스타 팔로우 하기. 핫도그집이랑 그거 인증하면 주기. 양심적으로 그거. 아 그거 여자한테 다 줄게 그냥. 오.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쫀득이 있죠? 뭘 또 해? 인스타 스토리에 올린 씨 쫀득이를 먹을 기장님, 생각해봐. 오면 기본적으로 뻥스크랑 전등기를 6,000원어치 나가. 그 다음에 원래 먹던 거를 막 6,000원, 7,000원, 8,000원씩 깎아. 우리 죽어. 아, 몰라. 마트를 들으면 아, 그래? 가자. 핫도그 멤버십 인증한 사람. 아 좋다. 아 좋다 좋다. 야 원성이 형이 이런 기분이었구나. 아. 야 진짜 계속 밀어붙이니까 할 말이 없다. 야 우리 잘한다. 우리 진짜 공격적이었어. 여러분은 다 나의 대단이에요. 방금 되었어. 멋있는 사장님이에요. 아 근데 우리 개소네야 진짜 여기서. 안 돼 우리 잘 먹을게요. 야 잘 먹었다. 7, 8월에 안 그래도 죽인데. 죽겠는데?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.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.